네,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 나와 센서 수치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68년 정도가 됐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추진되려고 해도 북한의 각종 도발 때문에 남북교류는 현재 사실상 없는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독일처럼 남북교류가 이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류를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선례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동서독 교류 협력입니다. 1973년부터 동서독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교류가 대폭 발전해왔죠. 사실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심했던 터라 교류 방법이나 수단 등에 있어서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동독 같은 경우에는 국익이나 실리 추구의 목적을 두었지만 서독은 민족의 동질성 유지 목적을 두곤 했죠.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하죠, 느낌이. 또 교류 방법도 보자면 서독은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걸 원했고 동독은 정부 중심의 교류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 우편통신, 방송, 언론, 학술, 과학, 기술, 환경, 보건,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딱 이 정도까지만 교류가 이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내의 상황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 어떻게 북한을 미냐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북한은 이때까지 수백, 수천 번의 도발 행위를 일삼았고 국군과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천안함이라던가 연평도 사건들을 보면서 코왔던지라 북한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심하죠. 그리고 이때까지 교류 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 돈들이 온전히 북한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 개발에만 들어갔다고 하니 그에 대한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큰 반발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 북한도 문제인 게요. 이때까지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경제협력을 해줘도 북한은 또 뒤돌아서서 화전양면 전술 같은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뒤통수를 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을 했을 때 그 돈들이 온전히 인민들에게 가는지도 확인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사례까지 경제협력을 하려면 아무래도 감시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뢰의 문제지만 우리가 하도 당한 게 많았던지라 이런 감시관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교류가 이어질까요? 일단 제일 먼저 정당이라던가 군사안보 분야로의 교류를 시작으로 교류가 시작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대적 행위 금지는 물론이고 종전협상까지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동서독까지 발전시키려면 무조건 이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 교류가 이어질 텐데요. 햇볕정책 시기에 이미 만들어둔 게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교류가 활발히 재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성공단도 재가동을 하겠고요. 단 이 돈들이 전부 다 북한 인민들에게 가는지도 잘 감시를 해야겠죠. 또 교육 분야에 대한 교류도 이어질 텐데 실제로 동서독에서도 했던 사례들입니다. 괴테사전을 같이 편찬했어요. 그리고 학술 분야에서도 각 분야의 유수의 전문가들 나와서 공동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봐야 할 게 환경 분야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DMZ 지역에 대한 환경 협력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DMZ는 거의 7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놀라울 수준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MZ를 중심으로 환경 협력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조림 사업을 지원해줄 것 같아요. 나무 심고 이런 거요.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민둥산이 워낙 많은지라 이것을 다 복구해야 하기도 했고요. 동서독 사례를 보면요. 방송, 언론 교류도 이어졌습니다. 또 우편, 통신 교류도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동질감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연락이 잘 되고 서로 간의 문화가 교류된다는 것은 화해의 물꼬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서로가 이해하고 화해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북한에 대거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시청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소프트파워가 확 퍼지다 보니 북한에서는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북한 정부가 북한 인민들에게 한국은 정말 낙후 된 국가이고 반인륜적인 국가이다 라고 속이곤 하는데 그런게 전부 다 깨져버리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굶어죽지 않는다는게 여실히 보일텐데 그런게 북한 인민들이 봐버리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커져 그대로 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한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솔직히 말해서 동서독 사례를 봐도 경제협력을 했을 때 경제적인 의미는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이 매우 컸어요. 서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동독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체제 유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각종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동독 체제 자체가 위축이 된 거죠. 과연 북한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축되는 강도가 컸으면 컸지 동독보다 적진 않을 겁니다. 경제 규모를 비교했을 때 북한이 훨씬 작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사례까지 생각해보면 한국 자본이 북한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본과 문화에 종속된 북한입니다. 자본력과 문화력 전부 다 한국의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유입되면 대규모 밀란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외가 발생하여 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하나, 왜 우리는 이때까지 속고만 살았나 이런 생각으로 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사회 시스템 자체가 혁명이라던가 쿠데타가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뚫고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사실상 자본력과 문화력에 의해 종속된 북한인데 한국을 무시하고 그 혁명을 무력 진압할지도 지수고요. 실제로 독일 통일 사례를 보더라도 갑작스러운 통일이긴 했지만 동서독 교류, 경제협력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문화와 경제 교류로 인해서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 인민들에 의해 체제가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혁명이죠. 아마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자본과 문화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입이 될 테니까요. 그걸 동경하는 북한 인민들은 마치 동유럽 혁명처럼 시위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 사이에서 충돌도 발생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다수가 원하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독재정이 될지는 미지수겠지만, 한국의 존재 때문에 이 급변 사태는 혁명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또 독재정이 들어선다면 그 전에 한국이 조처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상황이 묘해집니다. 일종의 완충국 역할을 하던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또 그 나라가 친한 성향을 보이는 나라이다? 아마 많이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 짧은 생각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강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분명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국의 문화와 자본이 북한에 유입된다면 북한은 종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혁명이라던가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교류를 민간 위주가 아닌 정부 주도로 하는 것도 다 여기서 기인하고 있죠. 자신들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급변 사태로 인해서 통일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 자체가 몰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